하나 둘 돈돈 박사 뭐 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름이잖아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이어트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아쉽지만 한돈은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못 먹을 것 같아요. 한돈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돈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드릴 트레이너 이한결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데 닭가슴살이 아닌 한돈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맞나요? 네, 그럼요. 이 한돈은 저지방, 고단백식에 굉장히 탁월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또 이제 돈돈 박사님께 개별적인 트레이닝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운동을 해보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운동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몸부터 풀어볼 건데요. 네. 이제 워밍업이라고 하죠. 네. 한번 가볍게 체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를 마주보시고 손목과 발목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어깨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어깨 한번 쭉 늘려볼까요? 쭉 호흡해주시면서 후. 이제 허리도 한번 돌려볼게요. 허리도 쭉쭉. 이제 무릎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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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워밍업을 맞춰보겠습니다. 오, 목 풀기만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 벌써부터 힘들면 안 되는데요. 본격적인 운동을 한번 해보기에 앞서서 우리 돈돈 박사님께서 제일 고민이신 부위는 어느 부위신가요? 민망하지만 배가 제일 고민입니다. 아, 이 여름이 되면 또 옷이 얇아지니까 뱃살이 아무래도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복근 운동 3종 세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 매트 앞쪽에 한번 저희가 서볼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인치웜 운동이라고 하고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손바닥을 쭉 펴고 우리가 매트를 이렇게 걸어서 맨 앞까지 가볼 네. 겁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오시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네. 15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두 번째 운동은 시티드 니업입니다. 네, 여기 이제 매트에 우리 이렇게 무릎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앉아주시고요. 손은 가볍게 뒤에다가 해서 상체를 받쳐줄 거고 네. 우리 무릎을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들어요. 쭉 하나. 오. 그렇죠. 둘, 셋. 복부 전체를 쓸 수 있고 하복부 특히나 우리 아랫배 많이 걱정이죠? 네. 네, 우리 동동 박사님 아랫배 많이 빼셔야 되잖아요. 쭉쭉. 언제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다음 운동은 이 크로스 니킥이라는 운동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손을 귀 옆에다가 이렇게 귀 놔주시고 우리 다리랑 팔을 교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아. 네. 둘. 둘. 네. 자, 셋. 셋. 자, 넷. 넷. 일곱. 네. 일곱. 그렇죠. 반대쪽. 여덟. 여덟. 네, 좋아요. 반대. 오케이. 요렇게. 아, 선생님. 오늘 할 운동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아. 많이 허기지시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단백질 식사 한번 갈까요? 네, 먹으러 가요. 네, 가시죠. 자, 드디어 단백질 식사 시간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어떤 거 위주로 드세요?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닭가슴살이죠? 근데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물려서 포기하기 힘들지만 네, 이 닭가슴살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 아침, 점심, 저녁에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다이어트도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젠 맛있는 한돈으로 다이어트 식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선생님, 근데 보통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생각하고 돼지고기는 살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한돈이 다이어트 식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돈으로도 충분히 저지방 고단백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돈에는 이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면역력 증가와 동시에 다이어트 과정에서 결여될 수 있는 이 체내 물질을 보충해주고 지방 축적 억제를 해서 근육은 늘리고 지방을 분해시키기 때문이죠. 굉장히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한돈이 지방 축적을 막아준다고요? 와, 진짜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다이어트 할 때 한돈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돈을 꼭
뭐 삼겹살이나 이런 것을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돈 부위에서도 다이어트하기에 좋은 부위를 추천하자면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등심입니다. 이 삼겹살과 지방의 차이가 무려 10배나 10배나 나거든요. 10배나? 와, 한돈의 우수성은 진짜 끝이 없네요. 이 한돈 자조금 공식 유튜브에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은 운동법과 한돈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까지 알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한돈으로 맞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진짜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셀프 한돈 샌드위치입니다. 아, 세상에, 샌드위치라니. 얼른 주세요. 진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워워, 진정하세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호밀빵을 아래에다가 먼저 놔둬주시고 그 위에 좋아하는 채소들을 깔아주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스와 조리법입니다. 이 똑같은 샌드위치여도 소스나 조리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후추로 가볍게 간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 이 케첩이나 머스타드, 마요네즈와 같은 이런 소스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여기 있는 이 저당 소스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거나 기름 없이 구워준다면 더 낮은 칼로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한돈 등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샌드위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네. 닭가슴살처럼 생겼어요. 네, 생긴 거는 그 닭가슴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만큼 지방기도 적고 이 살코기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스를 우리가 뿌려야 되겠죠. 아, 맞아요. 네, 여기는 소스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케첩이랑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네. 칼로리가 적으니까 많이 뿌려도 되나요? 칼로리가 적다고 해서 많이 뿌리면 사실상 이제 뭐 칼로리 높은 거를 적게 뿌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죠? 적당량만 늘상 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고 이제 빵을 덮어서 네. 마무리하고 이제 랩핑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꾹꾹 눌러서 싸주셔야 이쁘게 나옵니다. 아, 네. 이렇게 싸주시고 이제 칼로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절반을 이제 잘라주시면 이 옆에 보이는 이 한돈 샌드위치처럼 이쁘게 그리고 또 맛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이 한돈도 딱 봤을 때는 닭고기 같은데 먹었을 때는 딱 그 돼지고기의 향이 싹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다이어트하는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돈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아니, 항상 닭가슴살로만 그 다이어트를 해서 실패하던 저한테 한 줄기 빛 같은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다이어트 진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다이어터들 파이팅! 다음 중 지방 축적을 억제를 해서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은? 1. 가르니시아 2. 카르니틴 3. 카탈레나 4. 카탈로글 2번 L카르니틴 정답입니다. 예! 한돈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우리 모두 한돈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 돈돈 박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